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의 한마리 곰입니다. 오버시어즈는 3인에서 6인이 즐길 수 있는 블러핑 게임입니다. 6인일 때 가장 재미있고요. 난이도는 별 2개 드릴게요. 세팅하겠습니다. 우선 인원수에 따라 사용하는 특질 카드의 장수가 다른데요. 각각의 카드를 인원수에 맞게 넣고 잘 섞어주세요. 첫 라운드에는 랜덤으로 대표를 정해 대표 카드를 가져가는데요. 한글판에는 대표 마커가 있어서 이걸로 사용하는 게 더 편해요. 대표 플레이어는 해당 라운드 때 동점이 발생하면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게임의 승리 조건은 최종적으로 가장 많은 점수를 얻는 것입니다. 총 3라운드로 진행되는데요. 각 라운드는 8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카드 나누기. 캐릭터 카드를 잘 섞어 한 장씩 나눠주고 바로 공개하세요. 이제 특질 카드를 잘 섞어 각자에게 6장씩 나눠주고 남은 카드는 뒤집어서 버리세요. 두 번째, 드래프트. 자신이 들고 있는 특질 카드들 중 한 장만 가지고 왼쪽 사람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람에게 카드를 받아 같은 방식으로 카드가 한 장 남을 때까지 진행하고 마지막 한 장은 버리세요. 익숙해지면 매 라운드마다 드래프트 방향을 바꾸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드래프트 단계 중 아무 때나 무명장애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능력을 사용하면 모든 사람이 카드를 두 장씩 가져야 하는데요. 여섯 번째 카드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리고 복심 캐릭터를 가진 사람은 버려진 캐릭터 카드 중 3장을 뽑아 그 중 한 장을 선택해 내 캐릭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카드 놓기. 각자 자신이 가진 카드 중 3장은 윗줄에, 2장은 아랫줄에 놓은 뒤 동시에 윗줄만 공개합니다. 류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때 윗줄에 2장, 아랫줄에 3장을 놓고 윗줄 2장만 공개하세요. 네 번째, 투표. 공개된 카드와 도움 카드에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누가 이번 라운드에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을지 토론합니다. 충분히 물고 뜯었으면 모두 동시에 가장 점수가 높을 것 같은 플레이어의 캐릭터 카드에 자기 투표 토큰을 올립니다. 동점이 나오면 대표 플레이어가 한 명을 고르세요. 투표 단계가 시작될 때 4개의 캐릭터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무판은 자기 카드들 중 한 장을 가로로 돌려놓으면 그 카드와 같은 색인 자신의 카드들은 모든 특성을 잃고 한 장당 5점으로 계산합니다. 감은 버린 카드 더미를 섞어 두 장을 뽑고 그중 한 장을 자신의 카드 조합의 뒷면으로 놓고 남은 한 장을 버립니다. 희벽은 한 플레이어를 선택해 그 사람이 뒤집혀 있는 카드 중 두 장을 혼자만 확인합니다. 공개하면 안 돼요. 그리고 3점을 추가로 얻습니다. 문판은 자신의 카드 중 한 장을 뒷면으로 다른 카드 밑에 두세요. 그럼 그 카드는 위에 놓인 카드를 복사합니다. 다섯 번째, 판결. 가장 많은 투표 토큰을 받은 사람은 다음 둘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인정을 하면 자신이 가진 특질 카드 중 두 장을 선택해서 버리세요. 부인하면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 대결. 이제 모든 카드를 공개하고 점수를 계산합니다. 살생, 인해, 호, 절도는 장당 점수가 정해져 있고요. 충신, 효행은 한 장, 두 장, 세 장 이상 모았을 때 점수가 달라요. 사 캐릭터는 보유한 충신과 효행 카드 한 장당 1점씩 추가합니다. 점수 계산 단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두 캐릭터는 보유한 살생 카드 한 장당 2점씩 추가합니다. 역시 점수 계산 단계에서도 추가하고요. 만일 이전 단계에서 투표로 뽑힌 플레이어가 부인했는데 가장 많은 점수를 얻었다면 가장 많은 점수를 제공한 카드 두 장을 제거합니다. 가장 많은 점수를 얻지 못했으면 버려진 카드 중 한 장을 가져옵니다. 공동 1위를 했다면 대표 플레이어가 정합니다. 일곱 번째, 탐욕. 절도 카드를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카드 한 장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카드를 빼앗고 싶은 사람을 정하면 그 사람이 자기 카드 중 한 장을 선택해서 줍니다. 마두 캐릭터를 가진 사람은 탐욕 단계 시작할 때 버려진 카드 더미에 있는 절도 카드를 모두 가져오고요. 탐욕 단계에 카드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 점수 계산. 모든 플레이어는 자기가 얻은 점수를 모두 더해 그만큼 점수 토큰을 가져가세요. 이때 범을 가진 사람은 다른 플레이어 한 명을 선택해 4점을 뺏어오고요.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적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다음 라운드의 대표가 됩니다. 세 번째 라운드를 마치고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은 사람이 승리합니다. 동점인 경우 한 번도 대표가 된 적이 없는 사람이 이깁니다. 좀 더 경쟁적인 게임을 위한 토너먼트 규칙도 있습니다. 첫 라운드에는 캐릭터를 무작위로 받지만 두 번째 라운드부터는 플레이어 수보다 한 장 많게 캐릭터 카드를 공개한 뒤 지난 라운드에 가장 점수가 적었던 플레이어부터 한 장씩 가져갑니다. 이렇게 4라운드까지 진행하세요.